네, 인버터를 보내실 때는 네, 이와 같이 용량이 큰 거 이러한 경우는 네, 고장 증상을 좀 더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. 왜 그러냐면 용량이 크다 보니까 출구 쪽에서 뭐 조그마한 거 그런 부하를 연결한다든가 하더라도 동작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하고요. 네, 그 다음에 뭐 커트기라든지 용접기 같은 거 연결했을 때 이제 그때 삐삐 소리 나면서 푹 뜯어 걸려가지고 안 되는 보호장치가 가동되면서 안 되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장 증상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적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. 대용량 인버터 같은 경우는 네, 판이 네, 밑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또 위에 하나 더 있습니다. 케이블 쭉 따라가서 예, 똑같은 판이 하나 더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그렇게 두 개 합쳐가지고 용량을 하는 거라서 네, 작업 시간도 많이 걸리기도 하겠지만 좀 더 심층 분석을 한 파트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네, 고장 내역을 좀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욱더 빠르게 또 수리 성사율도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, 또한 택배 보내실 때 네, 주소가 별로 표시되어 있거나 또는 전화번호가 별 표시로 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연락처 좀 전화번호라도 같이 메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